어 이거 뭐죠? 포도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머 이거 뭐죠? 네가 사준 거잖아요. 아 제가 사드렸어요. 어제 이거 사러 갈 때 약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완전 그냥 쌩얼이었거든요. 근데 옷도 그냥 그냥 입었는데 거기에서 약사님한테 언니라고 하면 약사님이나 뭔가 이상하게 볼까봐 저희 엄마가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뭐가 좋을까요? 이랬는데 그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담배 그만 피라고 하죠. 네. 아 담배 좀 그만 피세요. 담배 완전 많이 피워요. 저 이렇게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처음 봤어. 그냥 네 앞에는 뭐 못하겠다 이 녀석 다 얘기해라 그냥 다. 담배 너무 많이 피워요. 언니 주식 모양까지 해가지고 해. 어? 담배를 그냥 많이 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피워. 아니 요즘에 진짜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잔소리해요. 담배 그만 피라고. 담배 그만 피라고. 여러분 상상 그 이상으로 핀다니까. 언니가 고충이 많아서 그래요. 어머. 언니가 언제 담배를 많이 폈겠어요. 제가 일이 안 될 때? 그래. 어머. 내가 저때 얘기했죠. 커피도 지는 벤티 먹고 나는 그란데 사주는 앤데. 아 아니. 사연이 있어요. 제 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언니들 거랑 저 제니 거랑 이렇게 해서 벤티 사이즈로 다 해드려서 계산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스타벅스 쿠폰이 3만짜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될 줄 알고 그냥 결제를 하려 했는데 3만이 넘어버린 거야. 어머 이건 아니다 해서 나 혼자 일단 큰가 하고 나머지 그란데 사이즈. 근데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고요. 욕먹었어요. 어머 그럼 당연히 알죠. 언니는 이런 큰 거 마시다가 갑자기 컵 이만한 그런 사이즈가 있는지도 몰랐어 언니는. 아니 이제 앞으로 제가 비싼 거 많이 사드릴게요. 피 진짜 고맙게 잘 먹었어요. 왜냐면 그 사주기 쉽지 않거든 사실. 네 것만 사 먹을 수 있잖아. 아 괜찮아. 그분 다 아껴갖고 그 친구가 생일날 줬는데 나눠서 근데 먹어야죠. 그냥 뭐 있잖아 고마움 아는데 어머 얘 효리야 너무 고마워 이러는 것보다는 예. 네 거를 작은 거 사고 언니 거를 큰 거 샀어야지. 전 빨리 머리 길러가지고 머리를 안 만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숏컷이 자주 망가져요. 긴 머리는 드라이형 안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놔두면 되니까. 근데 숏컷은 머리가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 숏컷이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숏컷 하지 마세요. 전 빨리 머리 기를 거예요. 나는 머리 길면 미용실도 안 다닐 것 같은데 난 지금 미용실 다니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 늘 백수전이는 밥 잘 사줘요? 진짜 밥을 너무 많이 사줘서 어떻게 몸들 봤는데 눈물로 표현해야 될 때 지금 밥만 사줘 내가? 밥만 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주세요. 네 너네 모든 걸 내가 다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뭐 생각하냐면 내가 대체 무슨 전생에 뭘 했길래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 진짜 그런 생각 했어? 네. 근데 그거 알지 너 수면 마취 깰 때 하는 얘기가 진심인 거 알지? 저 가슴 성형 할 때 수면 마취를 수면 마취를 했대요. 근데 그게 마취가 깰라 할 때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막 뭐 그렇다고 하던지요. 실장님이 나랑 좀 친한데 실장님이 어머 언니 진짜 좋겠어요. 언니는 좋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효리 씨가 언니 얘기만 하더라면서 주자한테 잘해야 된다면서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괜찮아요. Set up on coming song. 안녕하세요. Black Pink 애니야.